친구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크리스마스도 플레인조이와 함께해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인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플레인조이 플레인조이 친구들 안녕!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빴지. 델라도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짐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지? 우선 밖으로 나가보자. 남편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선 델라는 아주 멋있는 시계줄을 발견하였지. 우와, 짐의 금시계와 굉장히 잘 어울리겠는걸? 짐에게는 멋진 금시계가 있었지만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어. 델라는 시계가 없는 짐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래, 이거야. 이걸 보면 짐도 굉장히 좋아하겠다. 아,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한걸. 델라는 손에 있는 지폐와 동전 몇 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 바로 그때 유리창에 델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비쳤어. 아,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지? 델라는 기뻐하며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갔어. 그날 저녁, 여보, 남편인 나왔어요. 짐이 집으로 돌아왔지. 여보, 왔어요? 아니, 근데 머리가 어떻게 된 거요? 손질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보, 제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짜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갑자기 이건 시계줄이지 않소? 네, 당신 금시계에 어울릴만한 멋진 시계줄이에요. 그동안 시계줄이 낡아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했잖아요. 얼른 가서 금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아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델라.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설마 당신 그 머리를... 네... 아, 마침 제 머리로 가발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 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난 당신 주려고 금시계를 팔아서 이걸 샀는데. 짐은 델라에게 예쁜 머리핀을 내밀었어. 그것은 델라가 예전부터 꼭 갖고 싶어하던 머리핀이었지. 그것을 바라보던 델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머리카락은 또 금방 자랄 거예요. 지금은 이 핀을 꼽을 머리카락도 시계줄을 달 시계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짐과 델라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어. 두 사람의 미소가 추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지. 옛날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 직녀와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어. 직녀는 부지런하고 옷감을 짜는 솜씨도 좋아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살았지. 견우는 어찌나 소를 잘 몰고 밭을 잘 가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살았어. 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견우와 직녀는 꽃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어. 너무 아름다워요, 직녀님.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너무 멋지세요, 견우님. 둘은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졌지.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늘나라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였어. 내 도저히 너희 둘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 둘 때문에 이 하늘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현우! 너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 너는 서쪽 끝으로 가거라. 단!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은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내 만나게 해주마! 경우님. 견우와 직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을 했지. 직녀님, 보고 싶어요, 직녀님. 견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하늘 한가운데로 달려갔지. 그런데 은하수가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직녀님,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네요, 직녀님. 견우님, 견우님.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지. 그때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 앞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왔어. 견우 직녀님,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걱정 마세요. 까, 까, 까.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긴 다리가 만들어졌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를 한 달음에 달려갔어. 보고팠던 마음에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 해마다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대. 까마까치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고 그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로 칠석우라고 부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야. 옛날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서동은 여느 날처럼 말을 캐던 중 숲을 사이로 도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야! 내가 아까 문지기 안에 들었는데 오늘 선화공주가 마을로 혼자 내려왔대. 뭐? 선화공주? 아니 그 아름답다고 소문이 파다한 선화공주? 아 그렇다니까. 선화공주를 인질로 잡고 임금한테 협박하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오 그렇구만. 그럼 얼른 가야지. 내가 선화공주를 데려올 테니까 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가자. 뭐? 공주님을 인질로? 안 돼, 내가 구해줘야겠어. 서동은 도적들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 곧 마을에 도착했어. 선화공주를 처음 본 서동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런데 그때 도적들이 선화공주에게 다가갔어. 순순히 오신다면 크게 다치진 않을 거요. 제가 왜 따라가야 되죠? 더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를 지른다 한들 오늘은 공주님 혼자일 뿐. 얼른 일리 오시오! 이거 놔요! 이거 놓으란 말이다! 잠깐! 그 손 놓지 못해? 서동에게 진주를 구하기 위해 도적들과 싸웠어. 서동에게 진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갔지. 저런 나쁜 녀석들. 저 괜찮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긴 여인 혼자서 다니기엔 위험하옵니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제가 전해야 할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공주님이 당하는 걸 보고 그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 그러면 이름이라도... 서동이라고 하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만 서동은 온종일 공주님 생각뿐이었어. 선화공주님을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선화공주님과 사귈 수만 있다면... 선화공주님이랑 오라버니랑 사겨요? 어? 아, 저 그게... 형이 선화공주랑 사귄다고요? 대박! 아 얘들아, 서동 형이랑 사랑 공주랑 사귀세요.
사랑인데요. 알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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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서 내 마음이 공주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얘들아, 너네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면 내가 맛있는 말을 선물로 주마. 그렇게 아이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이 소식은 곧바로 궁에도 들어갔지.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백제인인 선홍과 우리 선화공주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여봐라! 선화공주를 당장 들러와라! 부르셨으니까 아바마마. 공주,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백제 청령아 사귄다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네? 저 그건...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내 그 소문의 출처를 찾아 엄히 벌할 것이야. 아버지 저 사실은... 어서 대답해보거라. 그것이 정녕 사실이더냐?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버진 그 사람의 목을 칠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뭐라? 그자는 제가 위험이 처했을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신라의 공주라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말 착한 자입니다. 필요 없다! 어찌 신라의 공주가 백제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냐. 여봐라! 어서 공주를 구운 걸 밖으로 내쫓거라! 아바마마! 아바마마! 선화공주는 어머니가 몰래 챙겨주신 금덩이를 가지고는 궁궐에서 쫓겨났어. 한참을 울고 있는 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 공주님 죄송해요. 전 단지 공주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서동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주님이 그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주님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서동... 저와 함께 백제로 가요. 제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공주는 이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동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무척이나 기뻤어. 그렇게 선화공주와 서동은 함께 백제로 가는 언덕을 넘고 있었지. 공주, 이제 곧 도착하니 조금만 힘내시오. 그런데 아까부터 그 보따리에 든 건 무엇이옵니까? 이거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챙겨준 황금이에요. 이건 매우 귀한 거라서 이걸 팔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매우 귀한 것이라고요? 아니, 이거라면은 저희 백제 산 중턱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 귀한 황금이 삼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얼른 가시지요. 서동은 공주와 황금이 있는 곳으로 갔어. 그곳엔 정말 산처럼 황금이 쌓여 있었지. 말을 캐다 이걸 발견하여 하나 둘 쌓다 보니 이렇게나 많이 쌓였지 뭡니까? 우와, 이건 더없이 귀한 보물이옵니다. 서동님, 제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공주의 말대로 절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절반은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 그러자 임금은 둘의 혼인을 허락하였고 백성들은 서동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였지.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왕자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 루비가 박힌 칼을 차고 에메랄드로 된 눈에 황금 옷을 입은 동상이었지. 어느 날 남쪽으로 가던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어깨에 앉아 쉬었어. 아이고 힘들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큰일이네. 그때 제비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 왕자가 울고 있는 거야. 어? 왕자님 무슨 일이에요? 나에겐 소년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보여. 저 소년에게는 엄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단다. 혹시 나의 루비를 떼서 저 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제비는 루비를 가지고 소년에게 날아갔어. 그리고는 소년의 침대 위에 루비를 떨어뜨려 놓았지. 빨리 나으렴.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제비에게 말했어.
한 젊은이가 거리에서 울고 있는 게 보여. 그 사람은 화가가 꿈이지만 물감을 살 돈이 없단다. 혹시 내 눈을 저 젊은이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빨리 떠나야 했지만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알겠어요. 제비는 에메랄드를 가지고 젊은이에게 날아갔지. 그리고는 젊은이 옆에 에메랄드를 내려놓았어. 훌륭한 화가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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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왕자가 제비에게 또 말했어. 작은 소녀가 길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게 보여. 그렇지만 소녀에게는 코트도 신발도 돌봐줄 사람도 없단다. 나의 다른 눈을 너가 소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날은 점점 추워지고 제비는 떠날 시간이 늦어졌지만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그럴게요. 제비는 에메랄드를 가지고 성냥팔이 소녀에게 날아가서 소녀의 바구니에 내려놓았어. 에메랄드를 받은 소녀는 매우 기뻐했지. 너가 웃으니 매우 기쁘구나. 행복하게 살으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는 이제 눈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 제비는 그런 왕자가 몹시 안쓰러웠어. 왕자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주었어. 매일 아침 제비는 마을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황금옷을 조금씩 감사합니다. 벗겨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이제 왕자는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비는 왕자 곁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 왕자와 제비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여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 평강공주는 어릴 때 아주 못 말리는 울보여서 한번 울음이 터지면 쉽게 멈추지 않았지. 아가야, 이제 밤이 늦었어요. 그만 울어요. 뚝!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렇지 그렇지, 공주 너도 바보 온달 알지? 이 고구려 최고로 소문난 바보 온달 말이야. 너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울보 공주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렇고 말고. 그날 이후 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나타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했더니 신기하게도 평강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평강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우리 딸이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여봐라! 평강공주를 데려오거라! 부르셨으니까 아바마마. 네, 너를 부른 것은 이제 너가 시집갈 때가 돼서이다. 어디 괜찮은 집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꾸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 바보 온달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뭐라? 아이 평강아, 그것은 네가 울 때마다 너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신랑감은 바보 온달이라고. 아니 그거는 임금은 장난삼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말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네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구려의 왕께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대로 바보 온달과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다! 고이한 것! 아바마마! 아바마마! 궁에서 나온 평강은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온달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온달의 집에 도착했지.
드디어 찾았다. 거기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거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여기가 온달님네 집 맞나요? 맞는데 내 아들은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응? 잠깐! 아가씨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구려. 아니, 손이 이렇게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걸 보니 분명히 귀한 집 사람일 터. 아니, 이렇게 귀한 집 사람이 우리 아들은 무슨 일로?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응? 결혼?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온달아! 온달님? 우와, 아름답다. 아니, 이게 아니지? 누구세요? 제 이름은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결혼? 네 놈은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구나! 어서 썩 꺼져! 응? 구미호? 전 사람이옵니다.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째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나같이 못생긴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저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평강공주는 온달과 어머니에게 그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그럼 정말 당신이 그 평강공주란 말이요? 네, 그럼요.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 온달님,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싫긴요. 근데 다만 제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에이, 결혼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후 평강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장신구를 팔아 부족한 살림살이를 꾸렸고 온달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자, 온달님, 이제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이 나라 최고의 장군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섹시야,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꼭 세아가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 아가야, 이렇게 비천한 집에 시집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온달은 학문과 무예, 말타기에 매진하였어. 우리 온달님 그리고 최고! 드디어 온달은 무술대회에도 나가게 되었지. 서방님. 고맙소. 서방님, 드디어 오늘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내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하리라. 네, 꼭 우승하시어 예전에 바보 온달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무술대회에 출전한 온달은 막강한 궁병사들을 단번에 물리치곤 마침내 우승하였어. 이때 그를 눈여겨보던 임금은 온달에게 다가가 물었지. 아주 놀라운 검술 실력을 지녔구만.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전 온달이라 하옵니다. 응? 온달? 아니,
그 아주 오래전부터 놀림을 받았던 온달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딸 평강이는? 평강공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평강공주 덕분이옵니다. 과연 내 딸, 내 사위로구나. 내 사위야. 현명한 평강공주 덕에 바보라 놀림받던 온달은 장군이 되어 왜적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훌륭한 영웅이 되었대. 옛날 옛날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새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성냥팔이 소녀 제니가 있었어. 성냥 좀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세요. 아이 더러운 거지가 어딜 감히 썩 꺼지지 못해? 이 성냥 좀 하나 사주세요. 불도 잘 붙고 아주 튼튼한 성냥이에요. 얘야,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그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단다. 그러니까 좀 비켜주렴! 이 성냥들을 다 팔아야 뭐라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날씨는 더더욱 추워지고 사람들은 아무도 성냥팔이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성냥 안 사세요! 아, 추워. 오늘 밤 안에 이걸 다 팔 수 있을까?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 아, 아파. 어? 이게 뭐야? 형! 형, 이리 와봐! 여기 웬 거지가 있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배 모양 장난감이다! 아니야! 그거 내 신발이야! 이리 줘! 형! 여기 여기! 여기. 야! 그만해! 어, 얘들아 그만하고 돌려줘! 자 먹어! 돌려줘! 그거 내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란 말이야! 야! 뛰어! 얘들아! 얘들아! 발 시려. 아직 이 성냥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직후준 아이들에게 신발마저 빼앗겨버렸지만 제니는 성냥 파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엄마, 사세요. 여기 성냥을 팔고 있어요. 아주머니, 이거 성냥 좀 하나 사주세요. 어머, 얘야. 저런 더러운 거지들은 병균과 세균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단다. 가까이 가지 말고 이리 오렴. 어? 아니에요. 저 더럽지 않아요. 길가의 사람들은 성냥팔이 소녀를 무심하게 지나쳐갔고 손발은 점점 더 꽁꽁 얼어갔어. 제니는 성냥을 하나 꺼내들어 불을 붙였지. 그 순간 제니의 눈앞에 따뜻한 벽난로가 보였어. 벽난로잖아. 성냥팔이 소녀는 벽난로에 차가운 손을 녹였지. 따뜻하다. 이제 손을 움직여도 아프지가 않아. 하지만 제니가 들고 있던 성냥은 금방 꺼져버렸고 눈앞에 나타난 벽난로도 사라졌지. 안 돼. 얘들아 맛있게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야, 신난다. 우와, 맛있겠다. 성냥팔이 소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어. 그러자 이번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나타났지. 내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제니가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성냥이 꺼지면서 그 많던 음식들도 사라졌어. 성냥팔이 소녀는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곤 매우 슬퍼했어. 너무 춥고 배고파. 엄마, 엄만 왜 절 버리고 가신 거예요? 전 이렇게 힘든데. 제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성냥을 마저 켰어. 그러자 환한 빛이 번쩍하더니 제니의 엄마가 나타났어. 보고 싶었단다, 우리 아가. 엄마, 엄마는 사라지지 않네요.
다른 것들은 제가 손만 내밀면 사라졌는데 엄마는 사라지지 않아요. 엄마. 그만 울거라 우리 애야. 엄마, 여긴 너무 춥고 배고파요. 저도 엄마랑 함께 가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네, 엄마. 다음날 싸늘해진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하곤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어. 하지만 제니는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천국에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